말레이시아에서 온 백운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소위 얘기하는 1.5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1.5세 같이 안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2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 미국을 떠난 지도 벌써 26년 가까워 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79년도에 대학생 때 그 Urbana Missionary Conference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샴페인 Urbana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제가 이 79년도에 Urbana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준비를 하다가 90년 2월에 우리 고인호 목사님처럼 저도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제 모교회 영생교회 에서 파송을 받고 2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Urbana에서 워크숍 스피커로 초청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79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이니까 29년 만에 제가 Urbana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Urbana의 그 달라진 상황들을 보니까는 참 얼마나 이 선교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그 필요한 그러한 그 선교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을 거예요. 듣기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뭐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던 것이 요즘에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오죠? 들음으로 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방법을 다양화시키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루에 평균 6만 명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전혀 놀라질 아니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아스포라 선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요즘은 21세기에는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막 옮기세요.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다문화권 지역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물론 뭐 4대, 5대째 살던 중국계나 인도계도 있지만은 요즘은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또 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다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어항이에요. 그냥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될 만큼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역의 현상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러면 저 산지에 올라가는 줄 생각을 하지만은 산지에 올라가면 사실은 50대, 40대 젊어봤자 근데 젊은이들은 이제 거기는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 속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선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계가 요즘은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4위가 됐습니다. 브라질이 우리를 앞섰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물론 인도는 국내 선교, 타문화권 선교가 포함이 됐지만 인도도 우리를 앞섰습니다. 근데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한국 선교의 다음 세대가 가능한가? 희망이 있는가? 지금 2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숫자를 우리가 계속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이러한 숫자는 결국은 감소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90년에 선교사로서 선교 한국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여대에서 5천 명 이상이 넘는 젊은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선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선교 한국을 갔어요. 그때는 5천 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는 등록한 학생만 1,200명이었습니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줄은 숫자보다도 제가 눈여겨본 것이 24년 만에 가는 선교 한국이 얼마나 변했을까. 한국 선교 지도자들이 이 선교 한국을 얼마나, 왜냐하면 얼바나가 엄청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선교적인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선교가 과연 이러한 데 눈을 뜨고 있을까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숫자 적어던 그 20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 가서 모금해갖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든지 아니면은 또 선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선교 지나가서 교회 개척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 이러한 얘기에 귀가 쏠리겠습니까? 이것은 30년 전의 얘기인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선교는 이 방법을 고수를 합니다. 한국 선교가 서구 선교를 베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선교적인 전략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과 그 다음에 케어, 이 모든 부분이 서구 선교하던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거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서구 선교와 한국 선교가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서구 선교는 재정은, 선교사 숫자는 점점 줄어가지만은 재정은 여전히, 뭐 여전이라는 말 쓰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재정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요? Endowment, 유산이 있어요. 서구 사람들 평소에 별로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교단으로 선교단체로 남겨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MB, 사름 베프티스트의 이 선교사가 작년에 600에서 800명 정도를 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요? 재정이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Pioneers, 아마 그 미국 선교단체로 가장 빨리 성장한 이 Pioneers가 Arab World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선교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현지의 그 행정 구도로 모든 그런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Frontiers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팀 선교가 재정을 축소된 재정으로 여전히 많은 가정을 내보낼 수가 있고 팀을 통해서 사역이 효율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 때문에 팀 선교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가 얼마나 팀 선교를 하느냐. 참 저도 26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만은 한국 선교가 이 팀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전부 다 독단적인 그런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선교는, 교회는 재정을, 이 선교 재정을 줄여가지요. 젊은이들은 교회와 연관이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선교 재정을 받아갖고 나가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요, 한국 선교는 모든 걸 교회를 통해서 선교 재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주 출신이기 때문에요, 저는 26년간 사실 개인적인 후원자가 꽤 많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선교부장이 바뀌거나 목사님이 갈리면은 재정이 끊겨요. 근데 26년 동안 저는 개인 후원자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후원자는요,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선교를 하도록 가르치고 대를 이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요, 선교사와 후원자와 그 아주 돈독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후원을 하는가를 가르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여기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첫째는요, MK 사역. 제가 제 아내하고 제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에 와 있는 선교사 자녀들 중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매년 100명 이상씩 우리가 불러갖고 MK 사역을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K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엄청난 자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두 개 언어는 다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언어를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언어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난 2세들보다, 물론 미국 우리 2세들도 잠재력이 있습니다만, 저는 MK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자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베트남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정이 창업을 했어요.
하나는 이 파라과이에 계시는 정금태 선교사님의 자녀가 공부는 밴쿠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베트남에 가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보스보다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몇 사람들 모아갖고 창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양병화 선교 다 3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입니다. 양병화 선교사님 자녀가 같이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김의정 선교사님 자녀가 또 합류를 했습니다. 한동대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공부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그 외에 몇 개 언어를 하느냐 보니까 언어를 다 세보니까요 스페니쉬부터 시작하여 베트남,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그 다음에 캄보디아 다양한 언어들이 그 안에 다 섞인 거예요. 그리고 워낙 어릴 때부터 선교지에서 자라던 MK들이요 겁 없이 창업을 해갖고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에요. 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 비즈니스 에스 미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재정이 모자라니까는 하나의 임기응변식의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이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그 선교적인 그러한 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것은요 이익 창출이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을 하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갖고 내 삶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한 영향력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의 행사가 되고 영혼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갖고 지금 베트남에 이 친구들이요 창업을 했는데요. 근데 한 달에 이익만 해도 몇만 불씩 나옵니다. 저에게 제가 이제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하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라. 왜요?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를 만들어갔고요. 나중에 너희와 같은 MK들 중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시도할 때 그 트러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금액을 만들어놔라. 근데요 저는 이 MK만이 아니라고 봐요. 얼마나 귀한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20대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미주에 있는 여기에 영어와 그 외에 이 모든 다양한 문화권을 겪은 이 젊은이들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근데 제가 MK들에게 물었어요. 너를 선교사 될래? 여러분 이 MK들이요 부모님들을 존경은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존경은 하는데요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선교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선교를 했고 너무 보이기 식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건물 위주로 갔고 프로젝트 위주로 갔기 때문에요 존경을 하는데 그 열심과 영성과 뜨거움을 존경을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는 게 있어요. 아 저런 식의 선교보다는 근데요 너희들 선교사 될래? 안 한대요. 근데요 어떡할래? 그러면요 자기들은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을 살려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선교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선교사 되라고 신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30년 죄송합니다. 79년이니까 36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는 그때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최근에 선교 헌신을 했다면 신학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선교는 꼭 신학교 간다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영향력이 결국은 현지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때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 세대의 선교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선교는요 지금 우리가 한국 선교 얼마나 그 미래에 더 나올 것인가 저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선교사 숫자를 하나님께서 세지 아니하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민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세고 MK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에 끼어 맞춰갖고 선교사대라 선교사대라 이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종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들, 지금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일하고 계세요. 제가 있는 이 말레이시아는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요, 교회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양한 칼라 속에서 선교사들을 배출을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2등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른 민족의 선교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고 또 충성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 일을 이어받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이 패러다임 속에 그들을 집어넣지 말고 정말 그들이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갖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되는데 우리가 사용받았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